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목과 사리 묵으로 만든 콩국을 만들어 볼 텐데요. 매주 콩이고요. 종이컵 한 컵을 5시간 이상 불렸거든요. 이거를 물에다가 한번 삶아 볼게요. 물은 종이컵 한 2컵 정도 넣었습니다. 뚜껑 열어놓고 삶을게요. 콩을 한 15분 정도 삶았거든요. 드셔보시면 비린내가 안 나면 익은 거거든요. 이제 불 끄겠습니다. 콩은 너무 오래 삶으면 매주 냄새 날 때까지 삶으면 안 되거든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삶으시면 됩니다. 콩을 삶은 다음에요. 조금 식혔습니다. 이거를요, 씻으면서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주셔야 됩니다. 자, 물을 이렇게 따라 넣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어주신 다음에요. 비비시면 껍질 나오거든요. 그러면 살살 부으면은 껍질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물은 이렇게 부어주고 또 다시 이렇게 주물러서 이런 식으로 다 껍질을 벗겨서요. 콩과 이 콩 껍질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겨줬거든요. 깨끗하게 됐죠? 그러면 갈아줄게요. 콩물과 종이컵에 물을요 한 컵 더 넣고 믹서기에다가요 아주 곱게 갈아줄게요. 갈아준 다음에요. 한번 이렇게 맛을 보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갈려져 있으면 이제 다 갈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종이컵에 물을요. 한 반컵 정도 더 넣고요. 여기다 통깨를 한 두 스푼, 저는 한 세 스푼. 이걸 다시 한번 갈아주겠습니다. 통깨까지 갈았습니다. 여기에 땅콩 있으시면 땅콩도 넣고 갈으시고요. 두나 견과류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같이 넣어서 갈아주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자, 미숫가루를요 두 스푼 더 넣고요. 자, 종이컵에 물로 이제 조금 빡빡한 거를 좀 그려줄게요. 종이컵 물 한 컵 넣고요. 이 농도를 좀 진하게 다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나중에 얼음도 넣고 하실 거면 농도가 조금 진해야 돼요. 이 정도면 딱 됐고요. 소금을요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반 스푼 넣고요. 또 부족하면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설탕을요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으면 더 맛있게 해주거든요. 국물 맛을 조금 더 담백하게 해주는 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단맛과 짠맛을 섞어서요. 내 입에 맞추시면 되고요. 조금 진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우뭇가 사리하고 얼음이 들어가면 여기 좀 많이 싱거워지거든요. 평상시 드시는 것보다 맛을 조금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믹서기 한번 휙 갈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더 빨리 이제 이렇게 맛을 보시고요. 입맛에 맞춰서 하시고요. 이게 지금 양이 거의 있죠. 800ml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이게 많은 양. 얼음을 넣으시면 이게 1L입니다. 준비했다가요. 우뭇가 사리 묵 만드는 영상은 제가 어제 올렸고요. 이렇게 콩물을 만드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마트 가시면 콩국수용 콩가루가 있습니다. 볶은 거고요. 그냥 아무 생콩가루 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콩국수용 콩가루 사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우뭇가 사리를 띄워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면을 삶아서 넣으시면 냉콩국수가 됩니다. 가루를 팔거든요. 여기다 물을 타시면 돼요. 이렇게 종이컵 한 컵 가루에다가요. 간을 보시면서 소금과 이렇게 설탕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간을 보고요. 진하게 타시는 게 좋아요. 얼음을 넣고 우뭇가 사리를 넣으면 이게 싱거워져요. 물과 가루를 1대1로 타면 되겠네요. 여기는 깨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를 썰어 볼게요. 썰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굉장히 잘 썰려요. 부드러워서. 썰어 주시면 돼요. 이 국물을요 얼음과 함께 내볼게요.
여기다가는 아까 제가 만들어 두었던 시판 하는 콩가루로 만든 우뭇가사리 냉콩국입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두부를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든지요,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려서 따끈하게 한번 끓인 다음에 사용하시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300g짜리 하나를 만드시면은 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냉콩국수 만든 영상에 보면 순두부를 활용해서 두유를 넣거든요. 자, 오늘은 두부를 활용해서 우유를 넣을게요. 우유를 싫어하시는 분은 두유를 넣으시면 돼요. 우유 2컵 넣고요. 땅콩 있으시면 땅콩 넣으시고요. 땅콩 없고 혹시 집에 하루 견과류 같은 거 드시고 남는 거 있으면 거기에 견과류 좀 꺼내서 아몬드든 호두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집에 이제 깨소금이나 통깨는 있잖아요. 이거는 좀 넣으셔야 맛있습니다. 이거를 좀 전 한 3스푼 정도 넣을게요. 땅콩 있으시면 또 땅콩 쓰시고요. 땅콩 없으시면 요거 땅콩 버터 있죠. 땅콩 버터를 한 스푼이나 전 한 2스푼 넣을게요. 이게 없으시면 이것도 안 쓰셔도 됩니다. 오로지 통깨만 넣으셔도 돼요. 나중에 간만 잘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걸 대신 넣으셔도 되고요. 뭐든 다 넣으셔도 돼요. 두부랑 통깨만 일단 꼭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는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또 없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설탕을 저는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반 스푼 정도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뻑뻑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혹시 뭐 취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묽은 게 좋다 싶으면 우유나 물을 더 타시면 돼요. 조금 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요. 얼음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얼음은 한 컵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부와 우유를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